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우리 2장 5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시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야. 그리고 중보자 그분은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세신자 100% 정착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저도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특별히 야 나도 정말 너무나 그 기존 그냥 해오던 방식에 늘 익숙해왔던 사람이구나. 왜 저도 그냥 늘 교회에 그러니까 저는 뭐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새신자 정착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것이 불신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아 그들이 원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자꾸 저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새롭게 깨달으면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눈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본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6장 39절을 얘기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가만히 들어오는 교인들만 다 잡아도 금방 부흥한다. 전도 안 해도 그만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정착하지 못하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집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뭐 청소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교회를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교회가 뭐 다 이렇게 같이 섬겨야지 뭐 그냥 맨날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최대한 균등하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민주주의로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모두가 동참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다들 마음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싶고 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서로 여건이 안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조율하고 또 이렇게 양보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참 오늘 저도 집사님들하고 모임 가지면서 참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하다. 참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잘 이렇게 은혜롭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에 제가 참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여러분 너무 그동안에 익숙하게 그냥 살아와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안 봐도 될 거야 그냥 알아서 되겠지 그냥 여러분 알아서 저절로 굴러가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보이지 않게 누군가가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교회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열심히 일한다고 교회에서 막 여러분들을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하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게 진짜 세상의 어떤 뭐 이익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롭게 해야 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서로 화합하게. 그래서 교회는 큰 소리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뭐예요? 그 권사님들 반에서 하는 제자 훈련 교재 있죠? 그 쓰신 유기성 목사님 책에 그분이 이제 저희 수련 목회자들 이렇게 한 9시간 저희가 이제 수련 목회자 되기까지 한 5일을 교육받 2주를 교육받는데 오셔가지고 9시간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교회가 회의할 때 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막 수십 명 되고 이러면은 막 의견 차가 있고 막 그냥 상처받는 말을 하고 아주 그냥 뜨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냥 가운데다가 다 사람들 보이게 예수님 자리 이렇게 놔뒀다는 거야. 예수님 자리. 그래서 누가 좀 막 이렇게 막 말을 너무 막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그럼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고. 요즘 교회들이 그래요, 여러분. 막 누구를 욕하고 막 비난하고 괜히 이렇게 좋은 얘긴데도 막 이렇게 과격 너무 뭐 과격하게 얘기하고 그죠? 너무 뜨겁다고 혼자서. 근데 그러면은요 안 되는. 이게 예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 유기성 목사님 이제 그 책 쓰시고 나서 새롭게 또 이제 요즘 선풍적인 일기를 끌고 있는 게 뭐냐면 영성 일기를 써라, 영성 일기. 그래서 저희 군인교회에서는 그 저희 군인교회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 이제 세미나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온 교인을 다 영성 일기를 쓰자. 영성 일기 운동을 했어요. 오랜만에 쓴 거를 가지고 막 저녁 예배 때 막 나누게 하고 막 앞에서 시키고 막 그 자리에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나누게 하고. 그 영성 일기 핵심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내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살았냐, 그거를 한번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세미나를 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일단 여러분 생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이웃이 뭐예요? 누구다? 바로 새 가족이다. 따라합시다. 새 가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이다,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다, 나의 친척이다,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서 공동체 안에 잘 들어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집사반에서도 여성 집사회장, 남성 집사회장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누가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누가 가서 인사해야 되겠어요. 이 집사회장이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여성 집사회장입니다. 무슨 힘든 거 있으면 저한테 다 얘기하십시오. 우리 남자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 같은 분들이 딱 들어오시면 제가 우리 교회 남자 집사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뭔가 훈련된 교회구나. 꼭 뭐 명찰을 안 하고 꼭 무슨 보여지는 게 없더라도 띠가 없더라도 먼저 다가가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제는 새 가족을 돌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오늘 이제 새롭게도 나갈 것은 이런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안드레와 바나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 안드레와 바나바의 삶을 보면 새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 신방 전도사, 뭐 교구 전도사, 뭐 교구 목사,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뭐 지역 총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가족이 안 나와도
아, 왜 전도사님 신방을 안 해가지고 애가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 다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평신도 그룹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모범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세신자, 세 가족들이 정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훈련된 사역자, 개인을 통한 돌봄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족이 들어오면 두 가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훈련된 사역자.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잘 배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훈련된 사역자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오신 분들은 임명할 수가 없겠죠? 80% 이상 여러분 쭉 이렇게 다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듣기만 해도 내가 훈련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다른 사람, 개인을 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속회, 다른 교회에서는 목장, 셀그룹, 뭐 구역, 이런 소그룹에서, 소그룹 공동체에서 돌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세 가족이 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아무나 가면 안 되고 훈련된 사람이 잘 이렇게 배려하고 잘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돌봐야 되고, 그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체 전체가 누가 왔을 때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세들백 교회인가요? 어떤 외국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이 어떤 세 가족이 그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불신자 전도를 해서 많이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처음에 왔을 때 한 달 이내에 뭐 네다섯 명 이렇게 그 친구만 있어도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어떤 친구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잠시 앉았다 그냥 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가 금방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는 데는 개인과 공동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족 100% 정착시키기 하는 목적은 정말 단순히 그냥 인원을 늘리자, 그냥 우리가 그냥 부흥하자, 그냥 그 정도로 얄팍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훈련된 사역자가 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훈련된 사역자가 되어서 어떠한 사랑의 중보자,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지 어떤 기술을 그냥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정말 세 가족을 내 마음 가운데서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들을 환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환영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십니다. 이해가십니까? 응? 여러분, 우리 아직 지금 광고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 지금 전단지 뭐 인쇄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한 개도 안 나갔어. 그런데도 조금씩 들어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사역자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목적은 세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1단계라면, 또 하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교회를 구성하는 집사 이상 그런 직분자들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에 여러분 핵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뭐 돌볼 시간이 없는데, 나는 지금 뭐 바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우리 사역의 정신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중보자, 연결자.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배우자나 주변에 사람이 없고 아무리 소개팅을 해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응? 요즘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뭐 듀오라든지 응? 뭐 웨딩 어떤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역할이 뭐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따로 불러다 놓고 또 교육을 시켜야 돼서 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을 시킬 이제 사람들이 부족한 경우는 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이 강의한 영상을 틀어놔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라도 교육을 시키게 해요. 영상 교육이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 사역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그 변화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이 예수님이 연결시키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평신도들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역할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줬어요. 그 관계를 통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수많은 지도자들과 같이 이 세 가족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보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중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족들을 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잘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고 또 너희들이 뭐예요? 한 영혼이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점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헌신된 사역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D 사역이라고 해요. MD 사역. MD 사역. 그럼 이 MD라는 말이 뭐냐? 이 성경의 중보자. 중보자. 영어로 메디테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는 그 중보자 MD. 여러분 그 중보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세 가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MD 사역을 잘하면 이것을 이제 주축으로 하고 있는 예수마을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MD 사역 전문가가 몇 명이 있냐? 16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 교회는 지금 몇천 명 모여요? 근데 교역자들이 부목사님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일반 교회로 말하면 그냥 교역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인데 평신도 사역자가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은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역할만 해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60명의 사역자들이 세 가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충성된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인을 돌보는 것과 같이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의 세 가족이 들어오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충성하고 사랑한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헌신된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럼 나는 목회자도 아니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무슨 전도사예요? 제가 무슨 뭐 속장이에요? 제가 무슨 뭐 지역 총무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새가족을 정착시키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양육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양육.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 교육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보면 교회에 들어오는 새가족을 잘 붙잡지 못해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매년 한국교회처럼 되게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교회마다 전도의 열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전도의 열심을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별로 없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성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를 들어 총력 전도를 통해서 막 새신자들이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막 새신자. 그런데 그 새가족들이 문제는 뭐냐? 정착하는 비율이 낮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다. 이것이 그럼 뭐 한국교회만 그럴까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도의 대황제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아 목사님 있어요. 이분은 그냥 방송 전도를 통해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전도대회를 통해서 결신시킨 그 막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고 막 결단시킨 그러한 신자들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900만 명. 900만 명. 여러분, 강서 지역의 인구를 60만으로 잡아요. 보통 한 구에. 900만 명이면은 보통 서울 인구예요. 서울. 서울의 천만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영접시키고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막상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정말 거기서 영접하고 은혜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두 손 들었다고 해서 정말 개교회에 가서 정착하고 정말 불신자들이 그 앞에 나아가는 확률은 보면 어떤 사람의 조사에 의하면 10%도 안 된다. 뭐 이거를 다 우리가 뭐 검증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뜨거운 집회만 부흥회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어떤 교회 보면 저희 아버지도 참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연예인들도 불러오고 그렇죠? 막 무슨 어떤 유명한 간증 집회도 하고 어떤 그냥 뭐 신유 사역자도 데리고 오고 어떤 뭐 그냥 유명한 사람 다 데리고 왔어요. 저희 아버지도 무슨 그걸로 효과가 있었어요 많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때 온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도 막상 또 연결되는 게 쉽지 않다. 이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오늘날 아예 그냥 너무 당연히 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 그러냐. 야, 새가족 10명 오면 그냥 두세 명 건지면 다행인 줄 알아. 이게 하나의 그냥 통념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10명 오면 야 그냥 두세 명만 건져.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이야.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문제를 삼아요. 왜 그럴까? 왜 정착을 안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어. 몇 명을 낳냐? 옛날처럼 10명을 낳았어. 자식이 10명 낳아가지고 에휴, 이 중에 두세 명만 살고 나머지는 죽든지 말든지 가출하든지 그냥 두세 명만 건지자. 이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 7남매, 8남매, 막 9남매 막 이러잖아. 할머니들이 정말 때로는 옛날에는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막 정말 죽기도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부모 마음이 에이 죽었으니까 뭐 할 수 없다. 나머지 그냥 나머지나 잘 키우자. 이래요? 자식이 많은데 그냥 하나 그냥 그냥 잃어도 한두 명 잃고 그냥 다 잃어도 두세 명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세 가족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가 에이 두세 명만 건지면 되지 나머지들은 그냥 뭐 되든 말든 그냥 죽든 말든 그냥 먹고 살든 말든 그냥 배가 고프든 이렇게 말하면 인간의 도리를 포기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몇 명이라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은 몇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명이 뭐야? 수십 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니까. 그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자식을 잃어보셨어요? 저는요 애를 잊어먹어봤다니까요 작년에. 정말 기절초풍했어요. 제 아내가 토요일날 저기 병원에 예약하러 간다고 애가 자고 있는데 저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토요일날 교회 왔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금방 접수하고 이름 미리 접수하고 오려고 그러는데 오니까 애가 없어진 거야. 애가 자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이 열렸고 애가 나갔어. 근데 애는 누구 찾으러 갔을까요? 엄마 찾으러 간 거야. 왜 그 엄마를 찾으러 가? 집에 있어야지 그냥. 근데 애는 그런 여러분 그래가지고 난 저는 막 택시 타고 난리가 나고 막 진짜 그 당시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난 사람들이 그 무슨 내 보면 하늘이 뭐 노랗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게 하늘이 노란 거구나. 완전 그냥 택시를 타고 아저씨 빨리 갑시다. 왜냐면요 또 너무 웃긴 게 뭐죠? 제가 한 몇 주 전에 그 애가 애 잃어버리기 몇 주 전에 이 이렇게 애 잃어버린 영화를 봤어. 그래가지고 그 막 유괴나 뭐 그런 영화를 봐가지고 영화가 또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머릿속에.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닌가 이게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게 남매 일이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해. 왜냐면은 이 동네만 해도 이 동네도 좀 차가 다니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목이 차가 쌩쌩 다니거든요. 골목이 차 다니는 골목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나가도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도와주신다. 제가 그 주간에 어떤 설교 들은 것 중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기도하면 누가 돕는다? 천사가 돕는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돕는다. 이건 뭐야? 하나님 어떤 다른 매개체를 통해 도와주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택시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또 전화가 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애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냐? 애가 혼자서 어린이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한 몇백 미터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자기 혼자 골목이 쭉 찾아가지고 어린이집 찾아가서 혹시 거기에 그 옆에 엄마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자기 놔두고 유치원 간 줄 알고 그냥 엄마 유치원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를 혼자 지금까지 맨날 데려다 주는데 혼자 스스로 찾아가면서 내복 바람으로 맨발로 울면서. 근데 그거를 어떤 아저씨가 애가 그렇게 울고 다니니까 불쌍해서 너 집이 어디냐. 아 그래서 그 유치원에 갔다가 애 어린이집을 갔다가 그 옆에 엄마 유치원에 갔다가 그 토요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어디냐니까 애가 또 집이 어디라고 표시를 한 거야 손가락으로. 집에 또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애를 데리고 온 거야. 그렇게 안 했으면요 애가 스스로 어떻게. 그러니까 애는요 이런 게 애 본질상 거꾸로 돌아오지 않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그 상동교회 전에 있던 그 개포교회에서 7살짜리 애를 산속에서 잊어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산속에 우리가 가서 잊어먹은 게 아니라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다가 그 밖에서 기도 그 수양관인데 수양관 그 계곡도 있고 막 산도 있고 그런 계곡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레크리에이션. 체육대회 끝나고 이렇게 이제 숙소로 올라가야 되는데 애가 혼자 올라가다가 길을 잘못 알아 산으로 올라간 거야. 근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는데 애가 안 내려와.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소방차 막 경찰차 막 난리. 그 뭐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면 다 데리고 오고 막 그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교회도 막 철야하고 막 큰일 나잖아요. 여름에 계곡으로 떠내려갔는지 방송하고 누가 데려갔는지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그래서 저도 막 그 생각도 나. 근데 그 애를 새벽 5시에 그 소방서 아저씨가 찾았어요. 애가 산속 꼭대기 중턱에 올라가서 중턱에 자고 있는 거를 자서 이제 깨서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찾아서 못 찾으면 그 개를 풀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찰견을 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만큼 근데 그 산에 여름인데 애가 그냥 거기 잔 거야 새벽 5시까지.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자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거기가 그 산이 멧돼지도 있는 산이라 아주 그냥 무서운 산. 근데 그런 여러분 그러니까 애 하나 잊어먹으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막 진짜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거 애 찾으려고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어제도 그 동대문 쪽에 갔는데 그 상가에서 옷을 사러 왔겠죠. 옷 파는 데였는데 7살짜리도 잊어먹었다고. 이거 혹시 뭐 청바지에 뭐 무슨 티셔츠 보이면은 방송실로 데리고 와라고 계속 방송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가족을 잃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식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냐?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 여러분 그 어떤 미국의 그 빌알벨스 목사님,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큰 목사님들 한 6, 700명 큰 집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 이 잃어버린 자들 향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끔 길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애완견 잊어먹어가지고 이렇게 막 포스터 붙인 막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강아지 애완견 나의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살해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좀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뭐 그냥 교회 정착하고 부흥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나중이고 정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냐? 정말 잃어버려도 안타까움조차 없는 강박한 마음이 아니냐? 이거를 한번 돌아보고 이 마음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새신자 사역의 문제점은 뭐냐? 너무나 목회자 중심이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새 가족을 그냥 목회자의 목회 기준에 그냥 무리하게 맞춰가지고 그냥 너무나 무리한 새신자 양육, 이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도 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가르치는 게 쉽겠어요? 집사님, 새가족 입장에서는 목사가 가르치는 게 쉽겠어요? 그냥 집사님이 가르쳐주는 게 쉽겠어요? 가까운 좀 편한 사람이 쉬운 거예요. 왜? 말을 해도 더 쉽게 설명하죠. 여러분 목사는요 쉽게 설명해도 어려워. 그게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평신도가 설명하면 자기 간증도 있고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양육인데도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새가족 정착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나 교육 중심에 맞춰 있다. 그것이 오히려 정착률을 떨어져. 그래서 교육을 또 안 시킬 수는 없어요. 시켜야 돼. 근데 교육의 목적이 막 그냥 주입식으로 뭔가 막 그냥 당장 그냥 구원 안 받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서 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5주 안에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생활 구원 교회 역사 전통 이거를 그냥 뭐 한 달 만에 마스터 안 하면 뭐 운전면허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강한 양육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막 정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막 열심은 있고 막 열정은 있지만 너무나 교회 중심, 너무나 목회자 중심의 그 사고로 갇혀 있어가지고 이것이 부담이 돼서 오히려 역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릴게요. 새신자들이 그냥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그들이 아, 새가족 양육을 받으러 왔는데요. 이런 분은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뭐 제대로 알고 싶어서 왔는데요. 이런 분이 있을까요? 이 교회 역사를 좀 알고 싶어서 왔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들의 관심은 쉽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위로받고, 희망을 찾고, 친구를 만나고, 기쁨을 얻고. 그냥 그 정도야, 그 정도. 저도 공부하면서 그래, 맞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1차적인 마음은 위로를 받고 또 희망을 찾고 또 친구도 만나고 또한 행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이런 삶의 기쁨을 원하는 거지
그냥 교육받으러 왔다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이거 하나의 비유로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교환을 만들고 훌륭한 강의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교육이 가지는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새가족이 부담돼서 못 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양육과 교육과 이 친구가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중보자 MD라는 것은요 좀 쉽게 얘기하면 친구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친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친구가 뭐예요? 여러분 친구가 만나가지고 세미나해요? 교육해요? 오랜만에 친구가 만나가지고 너 내가 그동안에 공부한 거 가르쳐줄게 해가지고 과외해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냥 무슨 일 있었냐, 뭐가 힘드냐, 그쵸? 여러분 친한 친구 만나면 무슨 얘기, 제일 힘든 얘기 하잖아. 누가 속세긴다, 누가 문제다, 미쳐버리겠다, 나 지금 진짜 살려줘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물론 교육도 있어야 돼. 정말 교육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들은 정말 그들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삶의 기쁨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어디 있어, 그렇죠? 법이 자유롭게 친구가 돼요. 친구가 돼주는 게 뭐예요? 좀 서로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밥 먹고 어떻게 지내냐 그렇게 하면서 친구가 되어주면 그것이 때로는 교육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어떤 그래서 새 가족의 정착의 목적은 막 어떠한 그냥 중압적인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위로와 희망과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이 뭐예요? 어떤 마음이 돼야 된다? 어떤 마음?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차라리 뭐 다른 교회 가는 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간 거를 가지고 막 어떡해요 막 그냥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를 다니나 다른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아쉽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갈 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뭐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옮기는 거는 그거는 그냥 전입신고예요. 전입신고 새로 옮기는 거예요. 그거를 막 우리가 막 그냥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불신자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무관심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포기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마음대로 그냥 연약했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정말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내가 그 말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가족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르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정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 하나님 그 사람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새 가족을 섬기는 정말 아버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 그들을 섬기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곳에
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믿음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많은 과제들,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 영혼을 양육하는 교회, 정말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어떤 세상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허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양진 교회를 바라보실 때 내가 저 교회는 어떤 영혼을 보내줘도 내가 안심이 된다, 내가 믿을 수 있다, 내가 정말 책임이 느껴진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그냥 부주의했던 것들, 무관심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는 깨달아지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 교회가 새가족 100% 정착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많이 애쓰셨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따가 좀 시간 되면 이렇게 벽등을 좀 달 거고요. 지난주에 달려고 해다가 너무 그 다른 정리가 할 게 많아가지고 벽등을 달 거고, 주방 여자분들은 이제 주방에 그 정리할 거 있으면 그 수납장에 그 다 아직 안 됐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주방에 수납장 정리랑 버릴 거 안 버릴 거를 좀 해주시면 저희 교회가 좀 새로운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뭐 접시라든지 뭐 그런 교회 물건들을 버릴 거 안 버릴 거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그 싱크대 밑에 이렇게 수납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싹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제 판넬과 장판을 깔아야 돼가지고 위에 이제 교육관에 싹 되도록이면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작업들을 이따가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